그 화성 그 민간협력센터장님이시죠? 우리 말만들기 네트워크의 공동위원장님으로 계시는 우리 최호진 위원장님께서 대표로 받으시겠습니다. 증정 카메라 카메라 플래시죠. 증정 전용 지금 저희 탈북민들 박수로 들어옵니다. 우리 보스에서 야 역시 저 설명 좀 드려도 또 네네 이거 저기 산삼주입니다. 산삼주. 오. 밖에 저희가 저기 막 뻥을 좀 치긴 했습니다만은 운동에서 좀 나 실제 산삼주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예. 특히 막 밤이라서 이게 참 좋습니다. 편집. 자 이거는 저희 앞에 가면 저희가 박스를 준비했고요. 가실 때 한 병씩 가져가시면 혹시나 난 정말 이게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 거 하나 드릴게요. 제가 내일 지금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드시는 걸로 그분이 제가 한 병 날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요? 아니 사진 찍 아, 사진 찍으신다고? 네. 견물생심 아니에요. 저는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도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분이지 않을까. 오. 네. 아니 나보다 어린 사람이 있단 말이야. 형님 저보다 많으신가? 아, 저 6살인데. 네. 아, 우리 아까 소개했을 때도 굉장히 저는 딱 귀에 들어왔는데 마을 만들기와 지속가능한 관광이라는 한 달 됐다 그랬죠? 네 이제 앞으로 한 달 됐지만 뭐 앞으로 기대가 되는 뭐 TV에서나 뭐 이런 거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디트래블의 네, 신승현 대표님. 마이크. 인디. 어쩐지 예사롭지 않더라니. 안녕하세요. 인디트래블의 신승현입니다. 20대가 저 혼자라고 하시면 28살입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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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자기소개할 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인디트래블이라는 여행사는 아직 사실 등록도 안 했어요. 4월 1일에 친구랑 동원 한번 해볼까? 외국 친구들이고 이렇게 그냥 한번 던져봤던 게 추진이 빨리 되고 일이 커져서 뭐 사업 계획서도 쓰고 공모전에도 내고 지원사업도 전해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여행이 사실 한번 갔다 온 후에 얘기를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다음 주에요. 이제 첫 번째 5월 17일에서 19일에 2박 3일로 아산에 있는 마을에 갈 거고요. 오늘 우리 그 참가자는 외국인 17, 한국인 17, 스태프 6명 해가지고 모집을 끝났고 이제 새로 프로그램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해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금까지 준비하면서 어떤 뭐 재밌는 점, 여러가 이런 거 말씀드리고 뭐 제가 어떤 이유로 이걸 기획을 하게 됐는지 그 앞으로의 비전, 뭐 마을 만들기가 함께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지 그런 위주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로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홈페이지는 뭐 워낙 외국 친구들을 모집을 하다 보니까 저희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접수 부탁을 받고 있어요. 저희 비전은 외국인의 국내 지방 관광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한국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국가 밴드 모집 말씀했던 얘긴데. 아니 되게 딱딱한 말투인데 제가 몇 년 동안 블로그 운영하고 이렇게 관심을 했던 게
대한민국 마케터, 관광을 통한 대한민국 마케팅을 하고 싶어서 어, 인디 트래블이라는 이름은 인디가 인디 음악할 때 독립적이라는 뜻이잖아요. 거기서 패키지 여행이나 뭐 이런 여행이 아니라 개인이 와서 우리가 되는 여행을 만들고 싶습니다. 외국인 여행자, 한국인 참가자, 그리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관계를 형성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뭐 체험 활동도 아니고 여행 단순 여행도 아니고 뭔가 그런 소셜 여행을 만들고 제가 이걸 시작하게 된 거는 2006년에 일본에 교환학생을 갔었는데 그 큐슈, 아, 후쿠오카에 있는 대학교에 갔거든요. 1년 동안 있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축제가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거의 막 매달 일본 친구들이 축제 가자, 저 축제 가자 해서 2시간 안, 거리 안에 있는 축제를 막 쫓아다니니까 한국에는 제대로 없는데 일본에는 정말 재밌고 다들 잘 되는 것 같아 보여서 그때부터 생각을 했고 지금 후쿠오카에서 하는 그 일본 3대 축제 중에 하나인데 전통이 700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있으면서 소문 연구를 했었는데 그때 케이스 스터디를 했었어요. 저는 나오시마와 유바리시 둘 다 일본에 있는 폐광 마을인데 나오시마는 그 한 출판 기업이 20년 네, 베네스의 출판 기업이 20년 이상 투자를 해서 친환경 예술의 성으로 해서 정말 유명한 관광지가 됐고 또 반대로 그 후쿠에도에 있는 유바리시라는 데는 폐광 체험 마을을 만든다고 관광 하드웨어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위에 또 복도 밑에 유원지라고 만들었는데 결국 재정 부도가 나서 실패 사례로 쏟은 그런 곳이더라고요. 이걸 나오시마는 두 번 가봤고 유바리는 멀어서 못 갔는데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한국에서도 해보고 싶다 생각만 했었죠. 그러고 나서 한국에 돌아오니까 이제 일본에서 교환학생 때 만났던 친구들이 한 30팀 정도 놀러 왔어요. 한국에 일본 왔다가 다시 한국 잠깐 오고 그러면서 데리고 여행을 되게 많이 다녔는데 지방으로 이런 핫한 삼천어 축제 거기 이제 외국 친구가 광고를 보고서 아 이거 너무 하고 싶다고 해서 데리고 갔는데 제가 너무 쪽팔렸습니다. 저는 저 고기들이 되게 불쌍하더라고요. 키워놓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계속 잡았다 놨다. 그래서 저 뭔가 하고 싶은데 이제 저도 졸업하고 취직하고 못하고 있다가 작년에 2012년에 1년 동안 유럽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중에 옥토버 페스트 기간에 미네에 한 두달 정도 있었는데 그때 보면서 아 축제 세계 3대 축제 중에 하나잖아요. 네 정말 경쟁을 하면서 그 각 맥주 회사들이 정말 차를 건 경쟁을 하면서 축제를 정말 끝장나게 만들어 주는 걸 보고 많이 배워야겠다. 지금 이것도 어쩌다 보니까 옥토버페스트 복장이거든요. 그리고 일회성의 글로벌 홈스테이랑 게스트룸으로 유명한 에어비앤비와 비앤비 헤어룸에도 일을 했었어요. 이걸 하면서 그 직원 일도 했고 제 밥도 따로 게스트룸을 5시 정도 운영을 2년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외국인 손님들은 세보진 않았지만 대략 200명 받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물어봐요. 딸기 따기 체험을 하고 싶은데 어디로 가냐. 근데 네이버에 찾아보면 정말 많이 나오는데 구글에서 영어로 찾아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분명히 그런 거를 제공하는
되는 많고 그 중에 뭐 다섯 전국에 뭐 300개가 있으면 5개 정도는 영어로도 가능하겠죠. 근데 구글에 검색이 안 돼요. 그래서 아 뭐가 문제가 있다. 있는 것도 활용을 못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잘 묶어볼까? 그리고 이제 인터넷을 활용을 해서 묶어볼 수 있을까? 이런 걸 얘기를 하다가 이 모든 경험들이 그냥 인디트랙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 새로운 여행의 트렌드에 맞추려면 진짜 마을에 들어가서 그런 걸 봐야 돼. 그런 체험을 시켜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농화를 계획을 하게 됐고요. 사실 체험 마을 많아요. 농화를 할 수 있는. 뭐 1박 2일 가면은 한 2시간 가서 좀 뭐지? 차가 좀 따고 거기서 시켜주는 프로그램 뭐 조금씩 하고 이렇게 돈 조금만 내면 별로 많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데가 많은데 그것보다는 좀 더 봉사활동이랑 같이 또 그 지역 주민, 그러니까 만들어진 인공적인 면이나 실제 주민들이 하고 있는 거를 그냥 밥숟갈 하나 더 얹어서 하고 해볼 수 있는 이런 걸 하고 싶어서 농민회에 막 연락을 돌려가지고 아산에 가게 그 우리 관광하면 보통 지금 막 1,000만 넘었다고 하잖아요 한국에. 근데 이게 롱테일 그래프인데 저기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70%는 일본인, 중국인, 단체 관광객, 그리고 3일에서 5일, 7일 이 정도 되면 다 단기 관광객이거든요. 근데 저기 보면 진짜 많아요. 저게 아마 제 생각에는 300만 명 될 것 같아요. 네, 유학생, 어학연수생, 교환학생, 그리고 케이팝 빠순이 빠순이들이 정말 생각보다 정말 많이 있고 돈도 많이 쓰고 길게 있고 이런 애들도 있죠. 뭐, 원어민 교사는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저기 빨간 헬륨 어차피 건드릴 수 없는 그리고 대기업이나 대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고 이쪽을 공략을 하려고 인위적인 것보다는 진정 진짜 그 주민들이 하는 거 그리고 돈은 그냥 구경하는 것보다 직접 해볼 수 있는 거 관광지 아직 그 여행 초보자들은 관광지만 찍고 하는 게 그 목표인데 조금 더 하다 보면 사람이 결국 제일 남는다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적, 환경적, 경제적으로 좋은 사람이랑 관광이 그러면 마을 분들과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인디트래블은 크게 세 가지로 농아, 재래시장, 지역축제를 이용한 그 이벤트들을 계속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교류 행사 맞춤 투어랑 또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터넷으로 옮겨오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지금 저는 풀타임은 저 혼자인데요. 도와주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자기가 다니고 있는 회사, 해외 마케팅하는 회사, 광고하는 회사 이런 데서 같이 파트너로 하고 있고 그게 그 친구들 도움으로 이제 각 커뮤니티에 홍보하고 또 그 제가 2박 3일 동안 하는 모든 과정을 뭐 뉴스트리밍도 하고 계속 페이스북으로 콘텐츠 생산하고 그거를 가지고 해외 마케팅 사업을 할 때 그 자료로 또 활용을 해가지고 또 사업을 수주를 할 수 있게 다 만들려고 했고요. 외국인들이 되게 좋아하는 게 드라마도 좋아하지만 1박 2일 런닝맨, 해외여행 이런 예능을 정말 많이 보더라고요. 사실 저는 하나도 모르는데 외국 친구들이 막 알려주면
니네 뭐 하고 싶냐 이랬더니 흑덫에 아궁이에다가 이제 밥을 하던데 그게 해보고 싶다. 되게 제 생각 못하는 그런 게 재밌어 보인다 보더라고요. 그런 것도 해보고 또 1박 2일이나 이런 모든 게임들 뭐 보물찾기라든가 그런 게임을 많이 해서 그냥 여행이 아니라 막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리고 목숨은 하고 나중에 재우고 이어질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있고요. 제일 또 하나 얘기하는 게 패션 글로벌 농안의 패션 해가지고 티아라 전원일기 이번에 뮤직비디오 나오면 그런 컨셉으로 나중에 뮤직비디오 도와준다고 하는 애는 많아요.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도 속고 싶은데 저희가 가게 될 마을인데 되게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되게 처음에 친구들 통해서 농을 할 수 있는 마을을 중대로 소개를 받았는데 거기는 뭐 잘 안 맞았어요. 그래서 거긴 못하고 저 없이 네이버 검색해서 농민회를 쫙 연락을 돌렸거든요. 그중에 아산시에 이제 그 사무국장님이 외국인들 온다고 하니까 재밌을 것 같다고 오라고 하셔가지고 갔는데 거기 농민회는 또 각 마을이랑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중에 한 마을 소개를 받아서 이제 가기로 했는데 여기는 그냥 일반 대학생들이 가서 농을 하는 걸로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농번기에 정말 그냥 바쁜 거 도와주는 그냥 일하러 오는 딱 그걸로만 생각을 하셔서 이틀 동안 2박 3일이면 일요일은 이제 프로그램 진행하고 이틀 동안 정말 빡세게 매나저를 일을 해야겠다고 해서 하시고 이제 저희 프로그램 준비하려면 이제 준비를 많이 해야 되니까 한국인이랑 정말 다르잖아요. 이런 데서 자는 것도 못 자고 그래서 저희 침낭 다 준비하고 뭐 샤워실이 뭐 30명에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절대 인정할 수 없는 근데 되게 교육도 많이 필요하고 미리 양해도 구해야 되고 아 이런 거 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마을에서는 좀 잘 그게 안 됐어요. 제가 그 마을 지금까지 답사를 한 달 동안 5번을 갔는데 잘 얘기가 안 돼가지고 농촌기 아까 발표하시려던 농촌기획자님 그분을 만나게 돼서 그리고 소개로 통화하면 종공님 뉴티랑도 말이라는 데를 아직 사실 저도 안 가봤어요. 내일 첫 답사를 아, 갔다 왔는 줄 알았어요. 급하게 바뀌게 되는 바람에 되게 착해 경치도 좋고 되게 청정지역이고 갔다 왔네. 그리고 이렇게 마을 공동체가 잘 돼 있어서 여기서 할 수 있는 행사도 많을 것 같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할 예정이고요. 사람을 중심으로 콘텐츠와 기술이 또 젊으니까 디지털 여행 지역에도 닥치게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재밌는 이야기 들려주세요. 대표님께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여기가 주식 공부해서 주식회사 그냥 가입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이제 다음은 아까 소개할 때도 아마 많은 분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들으신 것 같은데요. 마을 영화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그 주민들이 만드는 마을 영화 준비했고요. 네. 우리 그 신지승 마을 영화 감독님이라고 해서 그렇게 소개해드리면 되나요? 네. 마을 영화 감독님. 어감 굉장히 좋은데요. 나오실 때 박수로.
아, 예. 이거 아작을 내자고 준비했어. 갑자기도 많이 쓰고 갑자기 싫어졌어. 동영상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음향 작업을 좀 하겠습니다. 아, 영화를 보는 거 같아요. 앞에를 보고 계시면 굉장히 안 돼요. 아, 네네. 아, 네. 저희 그 홍성군에서 아, 네. 느껴져서 자기소개 못하신 것 같습니다. 직접 소개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서 어떻게 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